그 음악은 참 좋았는데 기타리스트 이름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아껴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전 세계를 호령하는 슈퍼 밴드 중에 하나죠. 정말 냈다 하면 빌보드 차트 1위. 1위. 네, 정말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2위, 7주 연속 2위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절대 내려가지 않고 1위를 1위를. 내주지 않았던 네, 수성의 고수였던 바로 그 팀, 마룬 5. 마룬 5. 네. 얼마 전에는 이제 마룬 5의 보컬 애덤 리바인이 비긴 어게인이라는 영화로 또 배우로서도 또 아, 영향을 그렇군요. 보여줬었고요. 네, 정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따라할 테면 따라해봐 네가 하면 진짜 이상할 걸이라는 가성창법. 네. 누가 해도 이상해요. 애덤 리바인만이 소화할 수 있는. 네, 대충 그런 부르는 것 같은데. 네, 정말 독보적인 보컬이죠. 정말 개성 넘칩니다. 정말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테크닉이 너무 좋아. 아니면은 아닙니다. 뭐 성량이 너무 좋다거나 아니면 음역대가 너무 높아. 네. 그 사실 음역대를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걸 부르면 그래도 어떻게 비슷한 기분이라도 낼수 있죠. 쉬즈곤 높이 올라가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근데 애덤 리바이는 이 높은 게 아니라 이 가성의 어떤 이 음색 자체가 너무 독보적이라 다른 사람들이 누가 불러도 다 이상하게 예. 네. 네. 들립니다. 무슨 이펙터 쓰는 것 같아요. 네. 그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우리나라에서는 정엽의 예. Nothing Better라는 노래를 할때그 이 부분을 누가 해도 예. 되게 오글거리고 이상하게 예. 들리는 것처럼 정말 따라할 테면 따라해봐 어차피 네가 하면 이상해라는 네, 그런 대단한 보컬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밴드죠. 근데 이제 그런 편곡들이나 이런 것들을 기타 사운드 이런 걸잘 들어보면 정말 그 예전 초창기 때 어쿠스틱한 느낌에서부터 최근에는 이제 전 장르적으로 예, 접근을 좀. 하고 있잖아요. 되게 미니멀한 밴드 구성에서부터 아니면 일렉트로닉적인 네. 사운드라든가 거기에 다양한 이제 스타일의 기타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정말 이름은 애덤 리바이만큼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마룬 5의 그 오랜 그 음악 내공의 근간이 되어 왔던 그 기타를 쳤던 바로 그 기타리스트 제임스 발렌타인. 제임스 발렌타인의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발렌타인이라고 네, 비슷하게. 비중근의 네, 발렌타인 모델입니다. 이 제임스 발렌타인 시그니처 가격이 261만 9천원. 네. 뮤직맨 치고는 네, 비싼 게 생각이 아니에요. 드네.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Made in USA 모델이고요. 바디가 애쉬입니다. 애쉬에 아주 보이죠? 네, 얇게 피니쉬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안에 무늬가 다 보이고요. 그리고 넥이 시꺼멓잖아요. 이게 셀렉트, 로스티드 로스티드 구웠군요. 메이플 넥. 네, 예, 메이플을 구웠습니다. 약간 버드아이 끼가 있는 아주 양질의 메이플을 구웠어요. 맛깔나게 예. 구웠어요. 네. 그래서 색상이 참 곱네요. 이게 고가구, 예, 고급. 고급스러운 고가구를 예.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의 네, 로스티드 메이플 넥 보고 계시고요. 머신 헤드에는 쉘러의 M6 IND 락킹 머신 헤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픽업이 뮤직맨의 커스텀 마운드 스태거드 폴피스 싱글 코일 브릿지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크롬 커버에 험버커가 4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싱글은 이렇게 텔레캐스터 마냥 네. 이렇게 폴피스가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신기하게 되어 있고요. 있네요. 저 이게 뭐 펄피스. 네. 사이즈는 험버커 사이즈로 치리 해서 커스텀 네. 같은 느낌을 주네요. 얼핏 보면은 험험인가? 네. 싱글. 이렇게 네. 볼수 있는 그런 픽업 구성입니다. 그리고 브릿지가 뮤직맨의 모던 하드테일 빈티지 벤트 스틸 셋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게 색상이 트랜스 마룬, 트랜스 블랙, 트랜스 버터밀크, 아, 이런 식으로 사틴 내추럴, 버터밀크. 네. 버터밀크겠네요. 아주 맛깔나 보이는 색상이죠. 그 메탈리카의 기타리스트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제임스 나. 해필드, 커크 해밋. 커크 해밋이 네. 그 깁슨 플라잉 V를 칠 때가 가끔 있는데 그 거기 이제 EMG가 박혀 있단 말이에요. 네. EMG를 딱 보면은 아, 쌍 험버커에서 나오는 메탈리카 사운드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뒤 픽업이 싱글입니다. 네, 커크 해밋도 싱글입니다. 네. 네. 참 특이한 사운드 특이한 소리로 볼 소리. 수가 있겠어요. 네, 신체 검사 바로 해볼게요. 네네. 이거는 되게 신체 검사 스펙들도 약간 특이할 것 같은데요, 예, 느낌이. 100이네? 99. 98이에요. 8. 네. 98이, 어우, 무게가 묵직해요. 무게는 네, 대충 알것 같습니다. 어우.
4248. 굉장히 60. 네. 네, 60g. 탄착군이 아주 고르게 잡혔는데 우리가 탄착군은 제대로 잡는데 0점이 둘 다 틀릴 때가 가끔 네, 있어가지고. 그렇죠? 아, 28. 29. 2928. 29. 2928. 2928. 29. 29. 29. 3.29. 요새 저희가 0점 잡을 때 조금 무게를 높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네. 뭐냐면은 노화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힘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 노화까지는 아니고요. 네. 바디가 굉장히 뭐랄까 얇습니다. 네, 픽가드 제외하면은 38이고요. 픽가드 포함하면 딱 40 나옵니다. 네, 40 갈게요. 40. 네, 12 플래티 돌려주세요. 돌렸습니다만. 네. 74. 74. 네, 4074. 네. 4. 네, 일단 사운드 모니터 하기 전에 저희가 픽업 구성과 조작법을 미리 좀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자, 이쪽에 여기 푸시 둘 다 올라오거든요.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서 20dB 올라가. 20dB가. 네. 20dB가 플러스 되고요. 네. 이쪽은 이제 험싱 전환을 하는데 이쪽에 예, 내적 픽업을 전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쪽 포지션에다 놨을 때 요거를 딱 빼주면 싱글로 전환이 됩니다. 싱글로 전환이 돼요. 자, 그럼 다시 넣고 요렇게 했을 때는 자, 요거 두 개가 다 나옵니다. 네. 요거 두 개가 패럴렐로 나와요. 병렬로. 네. 그 다음에 요걸 빼주시게 되면은 요거 가운데 게 빠져요 또. 아하. 네. 그러니까 싱싱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험싱이 되는 거고 싱싱. 그 다음에 이쪽 포지션으로 놓으시게 되면은 네. 네. 이거하고 상관없이 아. 싱글만 먹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포지션에 있어도 20dB가 튀어 올라간다는 거. 이게 볼륨 저기 험싱 전환 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싱싱 뭐 싱험 뭐 이렇게 바꿔가면서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그러니까 싱싱 싱 험싱 부스터를 이따 개인 넣었을 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샬이고요. 지금은 험싱 험싱 싱 되면 지금 싱이고요. 싱, 소리가 싱. 참 다채롭네요. 네. 이게 이 소리가 참 좋아요. 네, 싱싱 소리. 좋아요, 싱싱. 싱. 이거 험싱. 네. 브릿지 싱과 넥싱이 또 많이 달라요, 질감이. 팬더 게인. 감도가 두 배로 올라가네요. 네. 마샬 게인. 이게 클린톤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운데 20dB가 개인톤에서는 기분 좋게 그래. 좀 이렇게 예. 착 올라가는 느낌으로 예.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모니터 쭉 해봤고요. 반주를 한번 해서 붙여볼까요? 네,
A마이너로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되게 좋네요. 반주 붙여 들어서 되게 매력적인데요. 기타? 되게 좋네요. 엄청 막, 뭐랄까, 어우 막 끈적끈적해. 어. 네, 끈적하면서도 상쾌한 느낌도 네. 있고요.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활용도가 높고요. 정말 되게 우리가 그동안 아, 좋은 기타라고 생각해왔던 그 매력의 다른 포인트들을 찍고 있는데 그럴까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전형적인 미인 느낌이 아닌데 뭔가 다 뭔가 특이하고 뭔가 새로운데. 그 조합이 너무 좋아서 너무 막 신선한 느낌의 미인을 본 것 같은. 네. 막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막 이렇게 야구 방망이 들고 다니는 여자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미친 여자 있잖아요. 이거. 수어사이드 스쿼드 안 봤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아, 요새 문화생활 전혀 안 하고 그래 지금. 문화생활요? 네. 네. 뭐 만들다 보니까 남의 걸 소비할 시간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이것도 어떻게 문화적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작곡 기였다가 작곡 가였다가 작곡 기가가 되신 것 같아요. 작곡 기가, 작곡 기가, 네. 작곡 기가바이트. 맨날 네. 몇십 기가바이트씩 그렇게 예. 만드시고 계시네요. 작곡 기가. 알겠습니다. 문화생활 좀 하도록. 아이고, 근데 보면 볼수록 재밌습니다. 그 임진왜란 거. 아 예.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 진짜 TV 큰 거 사길 잘했다. 아, 뭐 이런데 그 막 네. 그 아주 고화질에다가 사운드까지. 저는 그 오디오에 연결하고 보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무조건 그 오디오를 가서 펑펑 이렇게 해서 보는데, 어우 그게 어떤 그 임진왜란 이전 드라마랑 임진왜란 이후 드라마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참 잘 만든. 네, 네. 유효적조할 때 그 오케스트레이션도 나오고 막 그 카트도 많아가지고 이게 아우 저 사람 왜 계속 나오지 이런 것도 없고 아주 카트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그런 걸 보는 듯한 기타입니다. 아, 예. 이 전까지의 기타와 이 후의 기타가 바뀔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네. 야 이거 이렇게 왕건이를 건질 때가 있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 한 줄평 아, 그 드리기 전에 예고한 네. 예고한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와이스의 치어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치어럽 있죠. 네. 메사부기 로드킬 2번이라는 네. 닉네임입니다. 네. 너무 힘없나 보이 클린턴은 도끼 없어 걱정되긴 하고 안 그럼 내가 더 빠질 것만 같아 자꾸 듣고 싶어 개인톤 방심해서 미안해 도끼가 바짝 올라 샤샤샤 클린턴 비교될까 미안해 좀 이따 연락할게 레이라 비평 마라 클린턴 좋은데 다시 들어봐라 베이베 팬더 마셜 전부 집중해서 들어 내가 널 기다려줄게 오. 질러 베이베 네. 질러 베이베 좀 더 힘을 내 예. 카드로 덜컥 결제하면 안 돼 그래야 네가 좀 덜 후회하게 될걸 뭐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네. 네. 후회죠 후회 네, 트와이스의 치얼업 중 가사 일부 개사 이렇게 해서 네, 아주 재밌게 네, 메사부기 로드킬 2번님께서 네, 트와이스의 질러, 아니 트와이스의 질러래, 질러. 트와이스의 치얼업을 네. 네, 개사한 네. 질러를 네. 올려주셨습니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참 이런 재능남들 좋습니다. 개사들을 워낙 잘하셔서 예전에 그
그 전선을 간다 그것도 참 진짜 예, 기가 막 기가 막히게 해주셨고 뭐 이문세 노래로도 네. 잘하셨고요. 예. 네, 참. 참 앞으로도 많은 재능 남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뭐 저희야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이 뭐 아까 이 기타 전 기타와 이 기타 후 기타가 바뀔 것 같다는데 한 주평을 좀 더 이 기타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뮤직맨 유저들 중에서는 존 페트루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 세계를 호령한 마룬 5 음악의 근간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부드럽고 이렇게 몽환한 분위기의 노래 속에 이렇게 생긴 건 그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흉폭한 사운드서부터 네. 아름다운 싱글톤까지 근데 그 포인트들이 레인지가 넓은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독한 레인지가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기타들은 예를 들면은 이 레인지가 1, 2, 3, 4, 5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레인지예요 네. 근데 이 기타 같은 경우에는 레인지가 이렇게 삐껴있어요 다 0.5씩 네. 그래서 좀 되게 새로운 느낌이 드는 레인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신선합니다 네, 소주 땡겨 몇 대 몇? 전 다, 오, 마룬 5. 그렇군요. 네. 네. 마룬 5. 5를 주는 거예요. 5점을 주는 거예요. 저는 마룬 4, 5를 줬습니다. 이렇게 오늘 발렌타인 시그네처가 아주 은근슬쩍 다가와서 대박을 치고 대박을 치고 나 이런 게 이게 한 보통의 그냥 그런 소리가 났고 그냥 기존 모델에다가 이름만 박아서 나온 기타가 아니라는 사실. 네. 예, 이런 거. 굉장히 신선하고 참 좋은 기타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솔직히 연구는 페트루치보다 더해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습니다. 네. 네. 어, 좋네요. 아, 이 사람 참 머리 좋은 사람이야. 이래서 1등 하나 봐. 그런가 봐요. 예, 그런가 봐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포인트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하하. 익숙하되 다르고 네. 다르면서도 뭔가 거기서 설득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신이여 나에게도 그런 그런 능력을 주소서. 아 갖고 싶습니다. 빌보드 차트 1위 하는 능력. 그거. 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아니, 재밌는 기타. 아니면 야구라도 야구공이라도 한 200km로 던질 수 있는 능력을 주든지. 아 네. 두 개 다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두 개가 다 없죠. 없어요. 네. 네. 마룬 파이브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무슨 꿈을 잘 꿨는지. 네. 아, 대단합니다. 발렌타인의 어머니의 태몽을 듣고 싶네요. 네. 발렌타인 어머니의 태몽. 네. 네. 별거 없었을 수도 있죠, 사실. 페트루치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이상한데.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재밌습니다. 네. 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완전히.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